제가 내일부터 출근을 시작해서요. 첫 출근 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회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뭘 입고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약간 일단 청바지 하나 제가 최근에 샀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디스코 핏이에요. 허리까지 올려서 입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실루엣이 요렇게 된다 그럴까? 이 청바지에 뭐가 어울릴까요? 청바지가 허리까지 올려서 입는 거라서 색깔도 되게 예쁘죠, 컬러도? 네,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약간 카키 느낌이 나는 아주 짧은 그런 티셔츠에 요즘 유행하는 가방. 청바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입어볼 생각입니다. 바짓단은 좀 접어서 입어도 되고요. 여기에 액세서리를 저는 약간 골드 느낌 나는 걸 추가해 줄게요. 여기 좀 이미트할 수 있어서 골드 느낌 나는 액세서리. 그리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골드 귀걸이. 완성되었습니다. 왔어요. 90분을 기다려야 해서 음료를 시켜서 좀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엄청 흔들어요. 망고 주스라서. 오렌지. 아, 오렌지야? 네. 완전 콸콸콸콸 부었어. 다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보이세요? 정면으로 잡히나요? 이거 고야드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샀냐면 일단 제일 딱 좋은 사이즈를 샀어요. 뭔지 딱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풀어볼게요. 이걸 진짜 잘 알차게 들을 것 같아서 이 사이즈를 제가 구매하게 됐어요. 짠! 미니 향주 샀어요. 그리고 블랙 컬러로 구매를 하였답니다. 근데 좀 궁금하다. 이 고야드, 요거, 써있는 이 로고가 이 밑에 있는 게 맞나? 여기 요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거 블랙 컬러로 제가 구매했고요. 사인 되게 괜찮죠? 얼른 들어가야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양면으로 쓸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양면이 싫어요. 밑 뒤에가 안에가 내부가 컨버스처럼 백킹이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면 좀 더 저렴해지면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양면으로 굳이 가지고 돼가지고 더 비싸게 한 것 같아요. 생루이 있잖아요. 이렇게 쇼퍼르드는 그거보다 더 이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는 양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 비싸거든요. 이게 양면이어서. 근데 굳이 양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응? 설명해야지. 마치겠습니다. 뭘 설명해? 옆에 같은 거 디테일. 아, 옆에 디테일. 얘는 이제 그 생루이 쇼퍼백이랑 다르게 이렇게 라빠로, 라빠 처리를 해가지고 쫙 잡아줬어요. 그래서 약간 고시감 있게 딱 서요. 그 쇼퍼백은 무너지거든요. 네, 고시감 있게 쓰고. 아, 참. 그리고 내부에 요거, 조그만한 지갑. 요거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유용하죠. 이거는 내부가,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이건 내부에 이렇게 컨버스예요. 이렇게 컨버스인 게 전 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설명할 거 있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